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 농장에 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창밭. 끝없이 펼쳐진 아리콜 밭. 대단합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제가 댄섬 갈 거예요. 왜냐면 꽃대가 전부 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댄섬은 5년. 10년. 한 10년 됐다고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뒤에 갈게요. 아리콜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 그 아리, 메아리잖아요. 그 메아리에 그 아리를 붙여서 새로 붙여진 그 아가라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얘가 5만 원. 어우, 세상에. 훌륭하죠? 훌륭하죠? 아, 그리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뽑아서 갑니다. 뽑아서 가고 제가 뽑아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때 이런 거죠. 어머, 세상에. 나도 멕시코 자이언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장님만큼이나, 아우, 세상에. 정말, 어머, 양, 진짜 커요? 아리콜이라고 붙여서, 아리라는 게, 그, 메아리의 아리라고 하고, 콜로라타의 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막, 왜그 이름 붙였냐, 안 붙였냐. 아유, 무슨 옛날, 언제 시절이에요? 60년대 시절 얘기하신다고,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이제. 이름은, 맞아요. 이쁘면, 그러나 원종이라고 붙여져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10년 정도 기르다 보면 내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전체 아리콜 5만 원. 어휴, 세상에. 아유, 참나. 아유, 참나.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콜 5만 원.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자구가 있잖아요. 자구 뿡뿡뿡.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장은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왔을 때 늘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꽃을 부비부비 하시더라고요. 특이하죠. 그래서 그 메아리의 아리와 콜로라타의 콜자를 붙여서 아리콜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뭐하고 부비부비 했는가는 쉿, 쉿, 그거는 쉿. 깊이 알면 다칩니다. 쉿, 쉿, 쉿 합니다. 자, 아리콜 5만 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분갈이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분갈이 못했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물도 거의 안 줬어요. 근데 이제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해서 물이 꽉차 있는데, 통통하고 예쁘게 멋지게 잘 키우면 정말 대단히 멋진 큰 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리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아리 신상 파스텔스. 얘도 마찬가지죠. 진짜 멋지잖아요. 색감이 5만 원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메아리의 신상이, 메아리 다육 농장이잖아요. 농장인데 자체 부비부비해서, 출하대 이름을 붙여서 하는 파스텔스라고 합니다. 색감이, 아리콜은 요 정도의 색감이고, 그 다음에 파스텔스는 이 정도의 색감이요. 아우, 세상에, 똑바로게 멋있다. 그쵸?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만든 거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순전히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구독자님들. 실제로는 부비부비해서 상품이 나와서 이미 5년에서 8년 지난 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그냥 우리는 종자 하나 사가지고 딱 다남 다육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이는 완전히 이렇게 꽃대를 부비부비 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현재 5년에서 6년 이상 키워서 파스텔스라고 붙여서 출하한 거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아유, 세상에. 나는 10년 전에 뭐 했어? 아유, 남자 구독자님. 나의 찐팬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그 당일 명절날이에요. 차는 많이 밀렸지만, 명절날인데 손님이 꽤 많아요. 여기 메아리 다육 농장에 한 번쯤 와보신 분들은 정말 멋진 경치와 정말 멋진 산골? 산골이라고 하면 조금 화나실까? 아유, 아무튼 우리 집에서 멀었어요. 그러나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올 때마다 합니다. 대단히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공기가 좋고. 그다음에 자, 하나 둘 셋. 가시네. 어우, 세상에. 이름이 가시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출하했었죠?
다 없었죠? 그래서 못 샀죠? 화났죠? 자, 이렇게 이뻐요. 그래서 제가, 아우, 가시네는 이름이 특이합니다. 머시매는 없습니까? 이랬더니, 가시가 이뻐서 가시네라고 지었대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가시가 이뻐서 가시네라고. 그러니까, 머시매는 어떻게 해요? 응, 아유, 포스가 좀 나는 애기들, 이런 애들을 머시매라고 지어줄까요? 똑같은데 얘네들은 조금 물을 많이 먹어서 큰 애들이고 얘네들은 조금 작은 포트에서 달구어진 가시네. 지난번에 5만 원대 출하 했는데 그때 없어서 못 샀잖아요. 아니 그때 없어서 못 샀잖아요. 아유 진짜 멋있어요. 아유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가시네라는 그 이름도 여기 대표님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 부비부비해서 이렇게 몇 년을 키웠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딱 봤는데 이 가시가 너무 환상적으로 이렇게 이뻤대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가시가 그러니까 가시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어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10만 원대하고 5만 원대하고 다르긴 하지만 얘는 조금 더그 조금 작은 포트에서 약간 달구어진 아이고 조금 퍼진 아이도 있는데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가시네지. 가시네. 가시가 우리는 손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웠다니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손톱이라고 딱 나와요. 손톱이 이뻐서 가시네. 가시가 이뻐서 가시네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긴 대품. 10만 원대. 아우 세상에.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갔던 아이들이죠. 예. 메리콜 아리콜. 아리콜 아이들도 다 이렇게 완전히 뿔이 다 말려가고 자국 뿡뿡뿡 오래돼가지고 막 자국이 온천지 다 나와요. 아우 세상에. 예,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그 어디로 가요? 배송을 가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나가죠. 파스텔스 대품. 그리고 제가 여기 멕시코 자이언트까지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일 건데 뭐냐면 그 댄섬. 자, 여기. 아우, 내가 멕시코 자이언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얘네들이 5만 원이야? 응? 아우, 나한 10개 다 사고 싶어. 멕시코 자이언트 5만 원이야. 아우, 진짜 대단히 멋있어요. 오래되니까 이렇게 내가 봐봐. 자구가 오래돼가지고 얘네들은 만약에 조금 더큰 분에 하잖아요. 그럼 자구가 어마무시하게 군생으로 나올 아이들이에요. 가만 그래, 야만 그래, 다 그래. 아유, 말도 잘해. 멕시코 자이언트 5만 원. 아유, 예. 그리고 얘네들 갈 때도 무게가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뽑아서, 살짝 꾸덕꾸덕 한 다음에 배송 갑니다. 자, 멕시코 자이언트 5만 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하는데, 아우, 저기까지 멀어서 그럼 영상을 잠시 접고 댄섬 가겠습니다. 실생 묵은둥이 10년. 아유, 세상에. 꽃대가, 다 얘네들이 꽃대예요. 온천지 꽃대예요. 가격은 5만 원이요. 아, 포트는 별도죠. 자, 포트는 별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 딱 첫눈에 제가 첫날 딱 왔었을 때그 세월의 흔적이 요걸 보고 느꼈어요. 그때는 그쵸 벌써 꽃대 물지 않았을 시 이게 다 꽃대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댄섬에 그 때만 와봐라. 10년을 딱 끈이 눈딱 감고 지난 세월을 10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봐서요. 댄섬 실생 어떻게 그 꽃을 부비부비해서 그럼 씨를 뿌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씨 뿌려서 2, 3년까지는 제가 여기는 없어요. 씨 뿌려놓은 공간 아예 저기 있네. 마지막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담을게요. 묵은둥이 10년 5만 원. 그러니까 돈이 5만 원이 10년이라는 세월에 5만 원이니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 꽃이 피면 요런 꽃이 지금 막 아유 세상에 진짜 이뻐요. 그이 가시인 듯 하잖아요. 근데 찔리지 않는 가시. 이렇게 제가 만져도 가시인 듯 하나 내 손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댄섬도 지금 꽃이 안 폈어요? 아이, 배송 가야소. 집에서 펴야지. 어우, 내가 꽃핀 다음에 영상 남으면 늦지. 이렇게 대롱대롱대롱대롱 얘네들이 다 십념십념십. 어우, 세상에. 여기 댄섬 옥마마. 이게 다 꽃대예요, 구독자님들. 얘네들. 빠른 애들은 아마 받자마자 피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댄섬 실생 묵은둥이 10년. 예, 아이, 분값은 따로 내야지. 풀분 말고. 다 꽃대 물었죠? 꽃대 다 물었죠?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안 놀래. 놀랄 것도 없어요. 요렇게 봐야지, 요렇게. 이 뿌리를 보고, 이 뿌리를 보고, 혹시 키워보신 분들은 이 뿌리를 보고 세상에 저렇게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8포트, 9포트, 10포트를 합시겠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이 세월, 여기서 그냥 10년. 그런데 여름에는 죽은 듯이 마른 듯 합니다. 그런데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서 얘 꽃대가 다 물어서 혹시 이런 거죠. 아마도 구매하시잖아요. 그러시면 항아리 단지? 약간 온폭한, 겉절이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어우,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아마 받자마자 꽃은 다필것 같아요. 10년, 10년. 아유, 세상에. 댄섬 묵은둥이 5만 원인데, 실생으로 10년. 아유, 세상에. 세월이 참 진짜 대단하죠. 10년. 아유, 내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구독자님 똑같죠? 10년 전, 정도의 나이만 내가 있어도 어떡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 아우, 이다 꽃대예요, 꽃대. 자, 그리고 실생을 했다고 하는데, 자, 무조건 저희 한 포트에 5만 원이고, 아마도 받으시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내가 10년 지난 거 받았잖아요. 예, 받았어요. 얘네들은 진짜 지금 받자마자 꽃피게 생겼어요. 꽃대 다 물었어요. 받자마자 꽃 피게 생겼어요. 다. 그리고 또 제가 실생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갑니다. 가도 되죠? 이게 지금 댄섬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공간. 내 말이 맞죠? 얘네들도 꽃대 물었네. 이런 게다 꽃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댄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키핑장에 댄섬이 두 묶음인데, 빨간 포트를 묶어놓은 댄섬이 있고, 또더 큰, 지난번에, 맞아요. 다른 데서 구매해서. 이렇게 실생을 해서 10년을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세상에. 아유, 내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우리 댄섬의 재배실이에요. 댄섬 재배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댄섬, 아유, 진짜지. 저기가 어디, 조화가 어딨어. 진짜 동백꽃이지. 아유, 여기요? 경기도 광주시, 아니,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지금 5만 원대 쭉 하면서 댄섬까지 구경 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애들이요? 아, 제가 깜놀했어요. 어우, 자제옥이라고 써 있어요? 아, 똑같이 생겼는데, 루비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루비는 하나에 보통 8천 원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우, 이게 만 원? 한 개에? 아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하래요? 아유, 농사진 건데, 무슨 한 개만 원?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만 원. 둘, 넷, 여섯, 여덟 개. 그리고 뿌리가 사실은 리톱스는 뿌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뿌리 정리까지 다 해서 얘만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얘만 이렇게 여덟 개 딱딱. 그리고 그린 자제옥과 나머지 일곱 개 해서 여덟 개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매장에 가면 요런 아이들이 내가 1년 정도 키운 아이들의 자제옥은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 얘네들은 모주동에서 이사 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려고 흙안 갑니다. 분안 갑니다. 왜? 여덟 개가 만 원이니까, 여기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 메아리 다육농장인데, 실제로는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에 만 원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아유, 통째 화분. 그러나, 이게 다 모주실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 뿌리는 아직 이 분에서는 안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8개. 8개가 뿌리 정리해서 딱 얘만 이렇게 8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해서 자재옥 만 원. 자, 그러면 제가 옆에, 세상에, 요거 따로 소개할게요. 예. 어우, 댄섬 따로 소개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마나 멋지냐면, 제가 그 댄섬을 합식했잖아요. 뿌리가 거의 인삼뿌리 많지로 어마무시한 애들. 쟤네는 따로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옆에 자꾸 꽃대 담은 애들이 나를, 아유, 욕해가지고 내가 한번더 영상에 담았고, 여기는 10년 정도 세월의 매니아 생활 하시면서 남편분과 두 분이서 리톱스 종류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멕시코 자이언트, 콜로라타 브렌티, 요렇게 여러 몇 가지를 굉장히 많이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자재옥.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남봉옥 이 가격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남봉옥이 물론 제 주먹 정도의 크기로는 합니다만 그 크기가 금이 섞여 있어서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원래 남봉이 비싸요. 사이즈 재요? 아유, 세상에, 남봉 이 정도 사이즈 돈이 얼만데, 5,000원이야. 요렇게. 남봉옥도 꽃이 제법, 남봉옥도 꽃이 제법 정말 멋지게 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모주동에서 어떻게 왔어요? 뿌리가 이렇게 아직도 안 내려요. 모주등에서 다 완전히 쫙 판에 있는 애기를 뽑아온 거예요.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얘만 가요, 얘만. 얘만 딸랑 가는 거예요. 아유, 왜 흙하고 분이 안 왔냐고? 안 가. 얘만 가요, 얘만. 얘만 5,000원, 자재옥은 8개 만 원, 남봉옥은 얘가 1개에 5,000원. 예, 여기서, 맞아요. 제가 처음 영상에 소개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는 여기는 판매동처럼 그래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바로 옆에 하우스에 가면 모주실이에요. 거기 모주실에 가면 창도 많고 국민이도 많은데 이 리톱스 종류가 진짜 우리 지난 첫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말 구유, 마구간에 소여물통? 아유, 그렇게 심어겨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 선별돼서 뽑혀 나와서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이 자제옥은 예, 보라색이 7개, 요 컬러가 하나 들어서 8개. 남봉옥은 지금 아까 사이즈 쟀잖아요. 이 크기 정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우, 세상에. 이 크기 정도 해서 가격 5,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남봉옥은 진짜 저렴해요. 남봉옥 사러 제가 산정호수 그쪽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 또 얼만데? 남봉옥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얘만. 얘만 갑니다. 얘만. 왜? 모주실에서 밭에서 뽑아서 지금 올렸는데 배송은 얘만 가요. 흙하고 분은 안 갑니다. 예, 흙하고 분은 안 갑니다. 아유, 네네. 말했어요, 내가. 말아 또 다남님이 다 준다. 아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는 메아리 다육농장. 이렇게 보면 예.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이고요. 네, 제가 손님들이 왜 많이 왔네. 오늘이 예, 영상 담는 날은 제가 명절날 왔거든요. 어머, 손님들이 많이 왔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아가보이데스 2만 원인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다 이렇게 뿌리 다 내린 애들 얘네는. 예, 그래서 얘도 뽑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보이데스 얘네는 전체 다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좋아하는 백운무가 요런 애들 다 2만 원이야. 여긴 다 농사진 거예요. 예, 어디서? 에이, 여기서 다 보유부비해서 이게 모주동이에요. 모주동은 따로 있고 모주실을 여기 요런 아이들이 지금 꽃대 하나도 안 잘랐잖아요. 왜냐하면 꽃을 자르지 않고 이 꽃에서 부비부비해서 다시 파종을 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꽃대 농사 안 지니까 자르잖아요. 여기는 꽃대 안 자릅니다. 이름 다 있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예, 비매라고 다써 있잖아요. 왜냐면 모주실이에요.
모주통은 따로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예, 꽃대는 꺾지 않습니다. 꽃을 부비부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부비부비 한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비부비 해서 실생을 해서 나와서 선별해서 요 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 혹은 3년 이상을 키워야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긴 다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름이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아가보이데스라고 하고 이름은 따로 더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애들은 다 2만 원대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되고 조금 환엽 주세요. 조금 새엽 주세요. 그건 할수 있겠죠. 수량은 지난번에도 구매하려다 못했죠. 아유, 세상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댓글로 뭐라고 썼어요? 아유, 수량 한정 좀 하지 마. 아유, 농사가 끝이 있지. 어떻게 끝이 없어요. 찍어내면이야. 오늘 팔리면 당장 또 찍어서 다음 영상에 담잖아요. 근데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보이데스 2만 원대. 얘네 다 2만 원이에요. 독일계 가요? 아유, 얘는 딱 적심 딱 해서 여기는 자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농장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느 농장 가면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왔을 때 기우는 애들이 있고 여기는 다 꽃을 씨를 부비부비해서 그러니까 꽃 피었을 때 인공적으로 부비부비 하는데 그꽃 중에 꽃 가루가 없으면 부비부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어렵지. 이런 애들 다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아가보이데스 2만 원짜리 달라 그러시면 오늘은 넉넉하게 또 준비하셨네. 지난번에 우리 그 처음으로 소개하는 런칭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량이 없어서 막 아유 왜 없어 왜 없어 했잖아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자, 아가보이데스 2만 원 보셨죠? 제 봤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콜로라타 부렌티 어우 너무 이뻐요. 이렇게 완전 묵었어요. 얼마나 묵어요? 아유 이 저희 그 목대를 보면 4년, 5년, 7년 정도 됐을 법한 목대예요. 진짜 이뻐요. 콜로라타 브렌티 15,000원. 그 제가 대단한 게그 천장에 대롱대롱? 아유 없어 없어 없어. 그 애들이 다 내려왔어요. 제가 한 번만 영상에 담은 천장에 있던 대롱대롱 아가들이 다 내려왔어요. 아,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됐죠. 자, 아가보 예, 콜로라타 브렌티 15,000원. 예. 요렇게 요렇게 그이이 목대 하나를 보면 평균 제가 5년에서 7, 8년, 7년 이상은 이 정도는요. 목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겨울이 안 얼더라고요. 저는 제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우 세상에 묵은 거사 그래야지 병치레 안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덜 물르고 겨울에도 확실히 안 얼어요. 완전히 묵은 게. 자, 콜로라타 브렌티 15,000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영상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천장에 대롱대롱 했던 게단한 개도 없어요. 자, 갑니다. 천장에 확인하러. 아우 세상에 여기는 사장님이 이렇게 멋진 그림도 그리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또 이렇게 LP판, CD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죠. 자, 제가 잠시 여기 그 코너 소개할 텐데 이 여기가 천장에 다 있었던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유 다남다 여기 저기 위력이 대단해. 다 사갔어 구독자님. 맞잖아. 여기가 전부 천장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짓는 곳이 바로 이 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닥 아이들은 약간 웃자라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천장에 아이들이 완전히 따글따글한 콜로라타 브렌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구독자님들이 전부 분양해 가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노 액티품. 얘가 맑고 투명해서 대단히 가격대가 있는 아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작아 보이나 구독자님께 그래도 소개한다고 지금 만 원에 소개합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아 얘는 몰라 볼 수가 없네. 판때기가 아주 같이 있어 버리네. 어유 세상에. 코노 액티품. 그리고 조금 더큰 아이로 이렇게 갈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큰 아이 보여요? 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를 한다고 귀한 종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맑고 투명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맑고 투명하잖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있어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만 원요? 그럼 얘도 뽑아가겠죠. 이렇게. 예, 뽑아서 가겠죠,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어우, 손안 나. 어우, 수량이, 얘네도 다 저희 재배동에서 온 아이들. 재배동에서 다온 아이들이에요.
저희 밴드방에 무진장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만 그래. 다 거기서 배워. 자, 코노 액티폼. 예, 10,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요. 아유, 세상에 가까이 잡아야 될 텐데. 저희 카메라가 어떻게 갈까? 예, 오체니아나 하나에 5,000원. 이렇게 이런 애들은 자, 오체니아나 맑고 투명하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맑고 투명한 아이들은 가격이 있다니까. 하나에 5,000원. 어머 세상에, 야, 너또 분지하네, 이뻐. 아유, 이뻐라. 분지, 분지, 분지. 분지하지요? 분지하지요? 예, 분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 오체니아나, 5,000원. 어머 세상에. 그, 제가 아시는 매니아님 중에서, 이 코노 뇌구조 같아 닮아서 너무 또 홀딱반해서 지금은 어마무시한 다육이 매장의 사장님이세요. 300평 규모에. 어우, 여기도 만만치 않네. 오체니아나 5,000원. 이름을 밝히고 5,000원 그러면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어머, 그 가격에 돼? 뭐, 그 가격에? 왜냐하면 여기서 재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캠피에 5,000원. 예요? 아우캠피에 5,000원. 자, 이렇게, 이렇게. 아우, 내가 아무리 봐도 또, 뭐, 다 똑같아 보여.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이분의 한, 아우, 캠피에 5,000원. 아우, 나도 언젠가는 구분하는 날이 있겠지. 내가, 저기, 매우 창도 이름 많이 하는데. 아우, 캠피에.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라스 폰타나. 15,000원이죠? 예. 그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내가 어째 한꺼번에 다 알아.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1년 조금 한 1년 몇달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거지. 아유 세상에. 자, 레즐리 15,000원. 자, 그리고 제가 저기 마지막에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랜덤이라고 써있죠. 둘, 넷, 여섯, 7개. 근데 10,000원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다시 저기 그 재배동에서 다시 넘어왔는데요. 아유, 그때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톱스 모음 10,000원. 자, 여기는 제가 다시 마무리. 어유 세상에, 옵살모 필름. 아유 세상에. 아유, 나도 언젠가는 줄줄줄 아는 날이 있을 거야. 옵살모 필름 10,000원자. 여기는 예,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에 위치한 예,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구경했습니다.